불안한데? 도망갈 준비하세요. 핀셋 드릴까요, 핀셋? 오, 있어, 있어, 있어. 진짜 있어, 오. 놓치면 재앙이다. 핀셋이 낫지 않을까요? 네, 핀셋 갖고 올게요. 핀셋. 빨리. 채집하다가 자주 쏘이시나요? 몇 번 쏘이긴 했어. 아, 이게 진짜 저도 한 번 쏘여봤는데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. 자, 일로 갈게요. 와, 이걸 핀셋으로 잡을 용기가. 우와, 잡았어! 잠깐만! 우! 들어가! 와, 사이즈가. 나 이거 어떻게 핀셋으로 잡지? 무서워가지고 못 잡겠네. 우와! 소리가 무슨 헬리콥터 소리냐? 드릉드릉 소리가 나는데. 진짜 영상으로 안 당깁니다, 여러분들. 와. 이 코디랑 실제로 느껴지는 중압감을 느껴보시면. 저 이렇게 딱 잡았는데 여기 구멍 있는 거야. 소름이 확 돋더라고. 와. 사이즈. 찍고 나온다 그랬죠, 얘네? 네, 찍고 나와요. 와. 와, 이 바람 느껴지는 게 무슨 선풍기처럼. 소리 가까이 들려드릴게요, 소리. 와. 살벌하다, 살벌해. 진짜 살벌해. 살짝 구멍 나 있는데요? 괜찮아요. 와. 일단 한 통에 나무니 먼저. 오늘 역시 딱 여왕벌 활동식이라서 그런지 벌써부터 세 마리나 보였습니다. 와, 장난 아니다. 아. 크기가 진짜. 이게 뭐야? 손가락만 해. 예. 네. 아니, 얘, 아까 그 날라다니던 애 아니에요? 느낌이 그럴 것 같은데? 전에 핸들링은 어떻게 한 거였죠? 제가 교육을 시켰습니다, 걔들. 얘도 돼요, 그러면? 아마도 될걸요, 세 마리도. 근데 수퍼리 좀, 안전할 것 같긴 한데. 좀 비겁하게 하는 거라, 핸들링을. 밥을 손으로 주잖아요, 얘도. 아. 안 그럼 밥을 못 먹거든요, 얘들이. 그래서 계속 손 이렇게 하는 거에 원래 막 앞다리 대면서 막 덤비려고 하잖아요. 네. 놀라면 사람 손을 더 이상 안 놀래게 돼요. 아, 와, 담았어. 야, 거의 뭐 사슴벌레야 이거는. 다리 봐, 다리 굵기. 제가 또 와. 독한 게 다리 발톱이 세가지고 좀 안 떨어져. 아, 진짜요? 진짜 살벌하게 생겼다. 뭐 굉장히 이렇게 채집부터 담는 것까지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긴 했어요. 사실 핀셋 가지고 오면서 아 제발 날라가지 마라 막 이랬었는데. 와.